내년에 그렇게 따지면 한 30조 정도 이렇게 잡으면 주가가 7만 원이면 7만 원 정도면 줍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차이닉스가 마이너스 1조 7천 원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주가가 왜 요즘 안 갈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TSMC.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치. 했을 때는 전체 증시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이 알죠. 아직 그러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반도체 전체가 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그렇죠. 혹은 불안해하고 있는 네, 거, 요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대치가 2조 8천억이었는데 참고로 2사분기 때는 우리가 6,7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4조 몇천억 적자 나서 7천억도 안 나왔어요. 2분기 때. 근데 3분기 기대치가 초반에 한 3조 넘게까지 있다가 야금야금 내려와서 2조 8,9천억 있었는데 최근에 오늘날까지 합해서는 2조 이하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실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디램의 현물 가격이 올라간 게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9월달에. 그러니까 4분기는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4분기는 업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오늘 KB 아침에 나온 수치는 반영을 못했고 지금 그 전에 나온 수치가 2조 3천억이 있고 1조 8천억이 있고 2조 1천억이 있고 요 보세요 여기 요 숫자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삼성전자 1조 8천. 키움도 1조 8천억이었네. BNK 2조 1천. 오늘 나오는 KB도 1조 8천이니까 2조 좀 안 되는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여전히 3, 4분기까지도 이렇게 적자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미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보시겠어요? 반도체 가격이 얼마 상승한다고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2조 같은 보는 게 여기 ASP 요거. 아 5%. 5%. 그다음 요 앞쪽에 얘는 3%. 이렇게 잡으면 2조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덜 올랐으니까. 근데 요 다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4분기에도 한 5% 이상 오르면은 재고 평가 손실 잡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4분기에 환입될 여지가 있어서 아마도 4분기 숫자는 한 3조 넘을 것 같아요. 여기 1조 9천억, 3조 4천억, 2조 7천억 하는데 4분기는 한 3조 4천억, 3조 몇천억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올해 한 얼마 정도 한 6조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년에 그렇게 따지면 한 30조 정도 이렇게 잡으면 주가가 7만 원이면 7만 원 정도면은 줍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는 적자가 많이 줄긴 합니다. 2분기 때 아마 거의 3조 정도 적자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정확히는 못 하는데 이제 3분기 컨센서스는요. 이거 얼마죠? 1조 3천억. 얘는 얼마? 2조. 1조 5천. 한 1조 5천, 7천 요 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분기보다 많이 주는 거죠. 삼성은 별로 많이 안 주는데, 많이 계산 안 되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계산되는 것 같잖아요. 그 HBM에서 이제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얘기겠지. 아, 똑똑하시네. 아,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의 한 30% 정도는 내가. 아, 그래, 맞아. 조만간 이제 50%까지 올라갈 50%, 거예요. 50%? 아, 파산해야 되겠네. 넘겨주고. 여기 보면 아까 3%, 5% 했잖아요. 여기 단가가 이거 얼마예요? 여기는? 8%. 하이닉스가 훨씬 낫네. 이 앞에 보면은 여기는? 얘는 뭐야? 12%고. 근데 하이닉스가 2,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올랐어요. 네. 2, 4분기에 9% 올랐거든요. 남들 많이 났을 때. 뭐 때문에 HBM하고 뭐 GDDR5 이런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다가 세잖아요. 그렇죠. 2분기부터 오른 거야. 그래서 3분기에 1조 한 5천억, 7천억 적자 난다고 많이 준다 하잖아요. 하이닉스는요. 디램에서는 흑자야. 아. 랜드가 근데 100몇십% 적자야. 그래서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거죠. 봅시다. 근데 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가 1조 8천억 흑자가 많이 준다? 많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조 7천원 많이 준다고 하지만 주가가 왜 요즘 안 갈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TSMC. 그렇죠. 우리 금요일날 그 가이던스가 좀 애매해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출연했으니까 우리 모르고 지금 며칠 지난 사이에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TSMC가 그거 장비를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네네. 매출 부진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그 느낌 이렇게 보는 네. 사람들은 지금 미국 공장 그, 네. 차, 그 완공이라든가 이런 거 네.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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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당연한 수순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는 아닌데 잠깐 분리해 보자고요. 모든 문제가 딱 연결돼 있죠. 근데 분리 잠깐 하면 지금 수요가 안 좋은 거예요? 걱정이 돼서 미래 투자를 지연시키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찝찝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주식이 다 내려갔잖아요. 엔비디아도 힘을 못 쓰고 그렇죠. 뭐 인텔도 빠지고 삼성하이닉스도 빠지고 다른 장비. 그러니까 장비업체 빠지는 건 이해가 되죠. 어? 장비 발주 받기로 했는데 좀 미뤘다. 어? 그럼 다른 장비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더 빠져야 돼? 더 빠지거나 걱정할까? 이거는 수요가 이슈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 봅시다. 수요가 이슈인지. 수요를 두 가지 나눠볼게요. 복잡한가? 수요라는 거? 예, 예. 애플 수요가 좋을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애플 수요?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아니 근데 이거는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어. 모를 그렇죠. 것 같아. 모를 것 같죠. 네, 지나봐야지. 이제 중국에서의 제재 비슷한, 제재 아닌 제재 그 줬는데 불구하고 선주문 받은 거는 작년에 아이폰 14보다는 한 5%에서 한 17% 정도는 플러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립니다. 그럼 아이폰 15의 지금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거죠, 일단. 그것 때문에 TSMC가 공장, 미국의 공장 가동되는 그 장비를, 단입을 더 밀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연결고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그럼, 합시다. 아, 지금 아이폰 15 좋은데, 내년 아이폰이나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나? 그게 좀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지금 좋은데 내년 1년 뒤에 25년 초에 나올 아이폰 16 또는 뭐 나오죠? 비전 프로 이코노미 버전 그 다음에 폴더블 폰도 나올 수 있고 신제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서 아이폰, 애플에서 신제품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미리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애플 관련되는 수요 때문에 TSMC가 밀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때요? GPU 잘 나가는 AI 칩. 지금 뭐 저기는 뭐 지금 뭐 40%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것도 뭐 수요는 앞으로 계속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빨리빨리 안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빨리 안 올라오고 이거는 그 저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 있는데 네. TSMC 발. 반도체 메모리의 억압에 추가적인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했을까 TSMC는? 우리가 TSMC 분석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워낙 큰 회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 공장 가기 싫은 거야. 그 압박에 의해서 발표는 많이 했지만 그 명확하게 액수는 했지만 기간이 좀 멀고 멀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줄였다 땡겼다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렇죠. 남겨놨으니 아 역시 우리 대표님 똑똑하세요. 똑똑한 거 너무 많아 여기 이제 35% 업그레이드 천천히 합시다. 갑자기 힘들어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봐요. 결론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전문 인력 보지. 아니, 맨 위에. 아, TSMC의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높아. 아, 내가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따라했네. 시키는 대로 했네, 또. 아, 감사합니다. 이 주체 사상을 갖기가 어렵네. 주체 사상? 저 아저씨? 저 위쪽에 있는 아저씨. 어쨌든, 그 창업자의 모리스 창도 그랬고, 그쵸? 네. 그 미국에서 맨 처음에 오락할 때 좀, 아이, 거기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우리 어쩌죠? 좀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뭐죠?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그 야근도 안 하고, 사람들도 똑똑하지 않고, 힘들어. 일본 공장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다가, 아,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더, 뭐, 이렇게 뭐, 추가 보조금 받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미루면 미루 좋지. 뭐, 자기는 몸값 좋은데. 그쵸? 예, 대만 입장에서도. 그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파운드는 달라요. 내가 몸값 좋은데요. 파운드의 수요 공급은 내가 내 컨트롤대로 할 거예요. 너무 난리 피지 말아요. 근데 인권, 사람도 준비 안 되고 충분히 갖춰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스케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미룰 거야. 왜 이게 웃기냐면 오늘 또 뉴스가 난 게 있어요. 이건 전공정이잖아요. 그 중국 공장, 아니 미국 공장. 후공정 있잖아요. 네. 후공정 투자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아리조나 공장에서. 후공정을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전공정하고 웨이퍼 칩 나오잖아요.
그걸 패키징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만에 다시 와서 하고 다시 가야 되는 이런 시추에이션이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멀었지만. 그렇지. 그러면 그 운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근데 다 그렇게 해요. 삼성의 그 오스틴 공장 미국 있잖아요. 그 패키징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배신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징이 고도화되면 같이 붙여내는 게 좋지 않겠지. 우리 하이엔드 나가면. 근데 이제 그 이거 공장, 파운드리 그 미국 공장을 미룬다고 해놓고 거기에 후공정은 또 논의한다고 나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전략적 땡기고 자시고 하고 자기네 몸값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이유인가라고 제가 잠깐 고민했는데 그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임팩트 이거는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얘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네. 안 읽겠다. 진짜. 아 진짜. 참 손이 많이 가. 하락시 줍줍으로. 네.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게 진짜 이유라면은 지금도 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까 지금 설명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은 듯해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 기회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기회일 수는 있죠. 삼성 오스틴 공장 해봤고, 그, 뭐 우리는 열심히 해서 파운드 후발주자니까 우리가 컨트롤하고 나발이 아 그런 얘기 못하니까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미국 나좀 데려가 인테만 보호하지 말고 이렇게 TSMC의 빈틈이라고 착각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이게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렇지. 네. 하이닉스는 임팩트 관계 없죠. 이건 파운드리니까. 그렇죠. 네. 수요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화웨이 그것 때문에 조금 노심초사 하고 있죠. 아, 어떻게 미국이 나올까? 뭐 중국 공장 익스펜션 하는 거, 아, 하이닉스 너 페널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좀 찝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공장 익스펜션 하다가 어, 하이닉스 너 그거 페널티 때문에 잠시 너는 좀 페널티 먹어. 이러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수혜죠? 그러면 만약 페널티 먹으면 하이닉스만 받으면. 근데 삼성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한테 페널티 줄 수는 없잖아요. 하이닉스 페널티 지금 누가 이득이에요? 삼성전자 이득이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삼성 하이닉스 다 사면 돼. 오케이. 아, 이 우리 이 마음에 안 들면 서양의 그 현대 전체 사. 서양의 이 추론식 교육이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지 않아. 아 그냥 논리 해가지고 이래 여차저차해서 1번 삼성전자 이거 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때? 이거 그래프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그래프 보여주세요. 아 반등이 나온다. DRAM 스팟 가격이야. 아 DRAM, DDR5도 나와요? DDR5는 안 나오죠. 아. 원래 높으니까. DDR5는 비중은 지금 30% 갖고 있거든요. DDR5는 좀 센 것 같은데. 높죠. 그러니까 DDR4가 4의 이거잖아요. 반등. 어 좀 나오네요. 여기 꽃에 꽃다리 좀 붙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언제 있어요? 3, 4분기보다 4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이슈가 아니면 TSMC가 전략적 이슈면 메모리는 관계 없다고. 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 안 가면 짜증 나는 거지. 때려질 거야. 아, 결론이 뭔데? 아 사라고. 사자고. 삼성전자 사자고. 관계 없다.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근데 장비 업체는 TSMC의 이거를 악재로 보지 말자. 그거는 사실은 뉴트럴인 거야. 뉴트럴. 좀 찝찝하긴 하지. 수요 영향이니까 하는데 장비 업체는 근데 조금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그 공장이 자꾸 연기될수록 그렇죠. 그 그리고 납품 시기가 자꾸 맞아요. 연기가 되는 거니까. 그 삼성전자가 또 뉴스 나오나 뭐냐면 자꾸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세긴 안 나오니까 재고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6월 말 대비했을 때 연말에 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는데 뭐 감사 안 한다고 뭐 이상한 소송을 났다가 요새 났던 뉴스가 감산을 다시 정상화한다. 네, 뭐 그런 일부 뉴스가 났는데 아무 얘기 없어가지고 아, 에너지스트가 루머로 끝난 거예요? 아니 어떤 에너지스트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 이게 무슨 고 에너지스트가 다올 투자 증권에 선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 제목만 보고서는 아 한 달 후 전부 확산이 돼버렸지. 아니 기사는 그렇게 났지. 어느 기자가. 그런데 그 기자의 그 얘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서포트하는 그 다음 건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4분기 더 많이 한대.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여기 보시면 잠깐 넘어갔지만 여기 삼성전자에 여기 ASP 말고 위에 있는 거 빅그로스 보셨어요? 네. 위에 빅그로스가 3% 7% 또는 13% 13% 이상한데 8% 아주 세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는 셌단 말이에요. 그 뭐냐 감산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한다는 얘기. 그러면 장비 발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아니 감사라는 거랑 사실은 미래의 신제품에 대한 투자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락킹되는 건 아닌데 불구하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지가 잘 못 가는 건 맞아.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포지션을 확실히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장비지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자이니스 같이 나동그라질 건 아닌 거지. 감산에서 반도체 가격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뭐 AMD고 뭐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저기 GPU 하기로 하는 거, 그 임팩트는 4사분부터 반영되니까 사실은 사실은 장비 업체하고는 딱 달리 노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그 떠나서 유가가 지금 92불 가고 미국이 그 전략 비축률을 다시 사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찍찍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 한국 대표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앞으로 TSMC로, 네, 인해서 지금 이렇게 그 관계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기 때문에, 네, 빠지면 사자라는, 네, 입장이신데, 네, 네, 근데 거시적으로는, 네,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치, 했을 때는, 네, 전체 증시가, 네,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이 알죠, 빠질 가능성. 네. 그러니까, 네,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지. 여기 하락 시 줍줍으로 줍줍이 한꺼번에 팍 배팅 아니잖아. 응? 아니. 줍줍은 나눠서 하는 거지, 내려갈 때 사는 거지, 왕, 왕,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 거지.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이 유가가 계속,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 average down 하면 사야지. average down 하면 사야지. 왜냐면 결국은 4분기 좋아지니까. 유가도? 아니, 얘는 실적은 좋아지니까. 아니, 근데 이게 유가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그러는데, 100불을 넘었어. 소비신 나빠서 연말에. 사람들이 확 올라가니까 그 가솔린 가격이 3.9불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갤런당 이게 4.3불 돼, 옛날처럼. 그러면 사람들 소비를 안 해, 안 돌아다녀. 이렇게 따지면 소비 가전이건 뭐 TV건 PC건 뭐 살려다가 또 말어.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면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어서 나눠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현금을 한 20%는 갖고 있어야지 또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됐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이슈가 나와서 아주 최악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유가를 제가 또 다른 거 못지않게 잘 알면 좋겠는데, 아, 저도 뭐 그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92불이 일단 한번 저항이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92불이.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92불, 3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 아, 주식 비중을 한 50%는 덜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작년 5월 피크, 유가가 피크 110불 때, 네, 110불 때. 찍었을 때, 뭔가 그 전서부터 계속 그 이후로 하락하던 것들이 계속해서. 작년 5월이었나요? 작년 5월이 유가는 피크였고, 근데 이제 주가는 그 이후로도 한 10월, 11월 계속 어려웠죠. 근데 이제 유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금리가 본격 상승될 때예요. 그치, 금리 요인도 금리가 5월에서 했었지. 6월 될 때부터 확, 확, 수퍼 하면서 이게 맞부딪히면서 였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멈추고 언제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금리 내려가는 건 좀 묘원해라는 거지.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리까리한 거예요. 이 내려가는 타이밍에, 금리를 내려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 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찝찝한 거가 되는 건데, 요거까지면 제 주가는 다 95% 받는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거 UAW 파업. 파업. 이것으로 인한 또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만약 타협이 되면. 타입이 되면 그치, 40%죠. 4년간이긴 하지만. 4년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얘네만 그럴까? 그럼 딴 데서도 만약에, 그렇지. 저기도 올렸는데. 그렇지. 그럴 비농업, 비농업이래. 비노조 다른 사이트나 다른 것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라는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오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노조 입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타결합시다. 혁신적인 오퍼가 없으면은 우리 파업을 어떻게 지금 10분의 1 갖고 있거든요. 14만 명 중에서 12,700명만 들어간 세 군데 하는 건데 확대할 거예요. 데드라인 정했어.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 경제적 지원책을 논의할 수 있어요. 라고 또 나와서 오늘은 주가 올랐어요. 디트로이트, 저기 GM이나 포드가 이런 장이 올랐거든요.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올 거잖아요. 아, 뭐, 제안을 주고, 뭐, 협상안이 있고, 뭐, 이게, 근데 한번 시작하면 이게 일주일 끝나지 않지 않을까요? 한번더 확대되고 한달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가면은 한달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그, CPI
나 아니면 미국 경제 자체에도 물론 누구는 그래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 한 1%밖에 안 된다. 1% 포인트가 아니고 한 1%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정확히 그런지 좀 봐야 되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좀 수혜로 받을 거 있는데 한국 수혜 받을 게 있다 없다? 표면적으로는 없다. 센티먼트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는 거고요.